자, 배열 정렬에 대해서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레퍼런스 배열을 배우시고 계시는데 저기다 오른쪽 박스 누르시고요. 뉴 하세요. 클래스 만들도록 하겠습니다. 클래스 이름은 sort array. sort가 정렬입니다. array 배열 정렬. 그 배열을 정렬하자 이렇게 써 놓은 거고요. 정렬해라. 엔터 치겠습니다. 그래서 여기 sort 정렬 array 배열입니다. 메인 만드셔야 되겠죠. 그래서 메인 쓰시고 컨트롤 스페이스 받으시고 엔터 치세요. 쳐서 사용하시고요. 그 배열 정렬 이게 어디 끝이다 하는 것은 꼭 써주세요. 이렇게. 그래서 end of main, 메인 메소드의 끝. 이거 안 써놓으시면 나중에 프로그램이 길어지면 되게 힘드십니다. 클래스 예, 끝이다. 아시겠죠? if, switch case, while 막 이렇게 막 짬뽕돼 있으면은 프로그램이 길어지는데 중괄호 닫고가 막 4개, 5개, 6개씩 막 생겨요. 근데 실수로 한 개 지우면 이제 그걸 찾아내기가 되게 힘들어요. 아시겠죠? 그러니까 꼭 주석 처리해서 해 두시고요. 되시겠죠? 이렇게 사용해 주시고요. 네. 자, 이제 여기다가 저희가 이제 배열 int 배열에서 쓰시는데 저희가 숫자들 넘스 하게 해야겠습니다. 이게 배열이니까 대괄호가 될 거 필요하겠죠? 대괄호 갖고 데이터는 이미 정해져 있습니다. 저희가 데이터를 한 개 써가지고 예. 그 데이터 다른 데이터 한번 집어넣어 보셔도 돼요. 저희가 이제 샘플 데이터를 이렇게 써서 사용했기 때문에 샘플 데이터 이렇게 5, 7, 2, 1, 6 이렇게 해서 사용했습니다. 됐죠? 얘를 이제 정렬을 하자 이런 얘기입니다. 정렬 여러 가지 정렬 방법이 있는데 보편적으로 사용하는 게 버블 소트를 보통 많이 사용합니다. 근데 저희는 버블 소트 말고 한 개를 선택을 해서 바꿔치기는 셀렉트 소트를 할 거예요. 아시겠죠? 그 맨 앞에 있는 거 선택하고 뒤에 있는 거랑 비교하고 그 다음에 두 번째 선택하고 뒤에 있는 거 선택 비교하고 이렇게 하는 것을 선택을 할 겁니다. 아시겠죠? 그래서 저희가 쓰실 때에 그 선택을 맨 앞에 것부터 선택을 해서 0번째, 1번째, 2번째, 3번째 선택된 거 플러스 1부터 시작해서 랭스 마이너스 2, 랭스 마이너스 1까지 비교를 합니다. 아시겠죠? 비교를 해서 이렇게 랭스 마이너스 1까지 비교를 해보시면 여기다 이제 이게 크면은 바깥치기를 하자 이렇게 쓰시면 되겠고 그 포문이 여기서 0부터 랭스 마이너스 2까지 포문을 먼저 돌려야 돼요. 아시겠죠? 돌리시고 그 다음에 그 초입값 그 안에 있는 포문을 한 개 더 충족 포문을 쓰시는데 그 다음부터는 이제 이게 i죠. i, j, i 이렇게 써서 이제 0부터 3까지 반복을 쓰셔야 되고 그 다음에 이제 있는 것은 요 플러스 1한 개 초입값을 집어넣고 랭스 마이너스 1까지 길이에 해당되는 마이너스 1 인덱스 값으로 이렇게 해서 사용되는 걸 쓰시면 되고 인덱스 값 여기 지금 운영되고 있는 숫자는 요거는 인덱스 값입니다. 인덱스 값 j도 인덱스 값을 쓰셔야 돼요. 아시겠죠? 플러스 1부터 그 랭스 마이너스 1까지 이렇게 동봉이 될 수 있도록 만들어 주시면 다 통장을 하면 소트가 될 겁니다. 자 이제 진행해 볼게요. 요걸 배열해 정렬해 보세요 라고 한다면 이제 그 중첩 포문을 이용해서 저희가 그 중첩포를 이용해서 셀렉트 소트를 시킬 겁니다. 셀렉트 맨 앞에 있는 거 선택하고 셀렉트 소트를 시켜서 사용할 건데 그 요즘은 셀렉트 소트보다는 버블 소트를 많이 사용하고 있으시고요. 셀렉트 소트를 이용하셔서 쓰시면 그 맨 마지막까지 소트를 하셔야 돼요. 그래서 이제 버블 소트를 하시면 데이터 변경이 안 되면 소트가 끝났다 이렇게 이제 처리를 하시면 되기 때문에 그 버블 소트를 많이 사용하시는데 그래도 셀렉트 소트를 일단 저희가 그 포문 배울 때 좀 편해서 포문 i 쓰시고요. 지금 현재 이런 데이터 처리는 이제 그 쓰시면 이렇게 정렬을 실질적으로 그 어떻게 되는지 수동으로 손으로 써보시면 이렇게 되는데 그 정렬 셀렉트를 여기 앞에서부터 뒤로 가면서 셀렉트를 하는 거죠. 그래서 인덱스 번호 0부터 랭스 마이너스 2까지 선택하시면 됩니다. 랭스 마이너스 2에 해당되는 까지 그러니까 초입값이 0부터 시작을 한다. 아시겠죠? i는 0 쓰는 거죠. 초입값 int 선언하셔야 되나요? int i는 0 초입값 0입니다. 0 세미콜론 찍으시고요. i가 적거나 같다. 적다라고 쓰시면 마이너스 2인데 그 적
적거나 같다라고 쓰시면 마이너스 2인데 적다라고 쓰시면 이제 마이너스 1입니다. 그래서 넘버의 개수 점 랭스 랭스 마이너스 1 이렇게 해서 마이너스 1까지 되는 것을 사용하시면 되겠고요. 세미콜론 찍으세요. 그 i 플러스 플러스 네, 진행하시면 되고요. 중간 열고 중간 닫고 반복 처리한다. 그러니까 이 반복 처리를 하시면 이제 0부터 시작해 0, 1, 2, 3 까지 되고 마이너스 1보다 랭스 마이너스 1이 여기 여기인데 4인데 4보다 적어야 돼요. 적어야 되니까 여기까지 여기까지 정렬하면 마지막 건 자동으로 정렬이 된다. 이런 얘기가 되는 거죠. 되었죠? 정렬이 된다라고 되는 겁니다. 자, 그다음에 이제 그 부분 아래 있는 거 돌리는 거죠. 그 아래 있는 거는 맨 처음 거를 선택했으면 그 다음 거, 그 다음 게 플러스 1입니다. 플러스 1. 요거 맨 처음 거다고 하는 게 여기 i라는 변수에 집어넣었어요. i라는 변수에 집어넣었으니까 i 플러스 1이 j의 초기값입니다. 됐죠? j의 초기값. 4 쓰시고요. 4. int j. 이꼬로 i 플러스 1. 이때 i하고 1하고 이런 거를 좀 잘 신경 써가지고 구분해서 쓰셔야 돼요. 그 1을 써놓고 선생님 안 돼요 라고 하시는 분이 되게 많아요. i를 쓰셔야 되는데 1을 써가지고 이렇게 쓴 다음에 그 물어보시는 분이 되게 많더라고요. j가 적거나 같다. 적다 쓰시고 랭스보다 적다. nums.length 이렇게 적어 적다. 그 맨 마지막 데이터가 랭스보다 적다이죠. 마지막 것까지 비교를 합니다. 세미콜론 j 플러스 플러스 해서 비교하시면 되고요. 중간 열고 중간 닫고 if 만약에 그 넘스에 있는 인덱스 번호 i 번째에 있는 게 더 크면 바꿔야죠. 크면 바꾸는 거 맞죠? 예, 크면 바꾼다. 맞죠? 네, 크면 바꾼다. 넘스에 j번째에 있는 거 비교하려는 거 얘가 기준입니다. 선택한 건 i번째 거 선택했고요. 비교하는 건 j번째 거랑 비교하는 거예요. 아시죠? 하시고 이렇게 i번째에 있는 게 더 크다면 바깥치기를 하셔야 됩니다. temp int 뭐 int temp 이거로 그 x 부분이니까 num 1이 앞에 있는 거라고 생각하면 num i번째에 있는 거 이게 x입니다. i번째에 있는 거 집어넣고 이제 뒤에 있는 거를 앞으로 계속 보내서 i번째에 있는 거에다가 j번째에 있는 거를 집어넣는다. 이렇게 j번째에 있는 걸 집어넣습니다. 그 뒤에 있는 걸 다시 앞으로 꺼내서 이번에는 j번째에 있는 거에다가 temp를 집어넣습니다. 순환 temp 세미콜론 됐죠? 네, 맨 처음에는 이해고요. 그 다음부터는 암기하시라고. 템프부터 시작을 하고요. 그 아무거나 뒤에다 아무거나 쓰셔도 돼요. 앞에 거 쓰던 뒤에 거 상관이 없습니다. 단지 이제 이렇게 집어넣고 집어넣은 것 여기를 똑같은 거를 여기 앞에다 쓰셔야 돼요. 앞에다 써서 그 다음 거 앞에다 쓰시고 그 다음 거 집어넣고 그 다음에 이걸 다시 앞에다 쓰고 마지막 템프로 시작해서 템프로 끝나야 합니다. 이런 것만 이제 간단하게 암기하면 데이터 바뀐다. 아시겠죠? 데이터 바뀌치기를 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이렇게 쓰시고 그 다음에 이제 여기 바뀌었는지 안 바뀌었는지 여기 포문을 다 돌리시면 이게 이제 그 반복문인데 end of 포문인데 J의 포문에 해당되는 겁니다. 끝난 거고요. 안에서 돌린 거죠. 여기가 end of 4인데 I에 해당되는 4입니다. 그 한 번 정렬이 끝나면 J가 끝난 겁니다. J가 반복해서 끝난 거고 I가 다시 올라가서 1이 돼서 I가 올라가면 1이 돼서 다시 정렬하고 2가 돼서 정렬하고 그러니까 여기다 배열을 남겨 출력을 한번 해보시는 거죠. 출력을 해서 사용하시는데 배열 출력은 그냥 이제 포문에서 이렇게 쓰시면 한 개씩 출력하자 그러면 좀 그러니까 프린트를 사용해서 쓰셔서 콤마를 하셔도 되는데 그 찍는 게 있어요. 문장을 찍을 때 시소와 함께 하시고요. 그 찍을 때 사용하는 클래스가 array 배열에 대한 arrays라는 컨트롤 스페이스만 누르면 자바 util에 arrays라는 게 있습니다. 인포트가 필요하고요. 이렇게 인포트 다른 곳에 있습니다. 자바 util에 있습니다. 그래서 인포트를 꼭 하셔야 되고요. 됐죠? 그 다음에 점 쓰시면 toString 문자열로 만들어주자. 문자열로 만들 때 numbers 이렇게 써서 사용하시면 이제 문자열로 만들어서 if장하게 찍어줍니다. 한 줄로 문자열로 만들어서 넘겨줘요. 걔를 찍자 이렇게 되는 거죠. 예, 실행 한번 해볼게요. 실행 한번 해보시면 이렇게 나옵니다. if장하게 지금 우리가 원본 데이터 한 개 찍어야 되니까 원본 데이터도 한 개 찍겠습니다.
데이터 있자마자 원본 데이터 뭐 출력을 해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실행하면 이렇게 되는 거죠. 요게 이제 저희가 메모적으로 만들었던 거하고 동일하게 이렇게 나오셔야 합니다. 요게 1, 그 2, 7, 2, 1, 그 다음에 1, 7, 5, 2, 6, 그 다음에 1, 2, 7, 5, 6, 그 다음에 1, 2, 5, 7, 6, 그 다음에 1, 2, 5, 6, 7. 맞죠? 예, 잘 정리된 걸 볼 수가 있으십니다. 자, 이제 제가 보여주는 거는 이제 과정을 보여주기 위해서 이렇게 한번 정렬하면 출력하고 또 한번 정렬하면 출력하고 이런 식으로 해서 한번 정렬될 때마다 출력하라고 시켜놨습니다. 원본 데이터에 출력하라고 맨 처음에 써놨어요. 원본 데이터를 출력을 하고 그 다음에 한번 정렬될 때마다 출력을 하는데 그 맨 앞에서부터 이렇게 정렬이 되는 걸 볼 수가 있어요. 아시겠죠? 정렬을 해서 잘 사용되고 있다 이런 걸 볼 수가 있으시고 그 원래는 요거는 이제 과정을 보기 위해서 한 건데 여러분들이 그 맨 마지막에 정렬이 다 끝나면 정렬된 것만 보자 이렇게 사용이 되겠죠. 그 실행을 해보시면 실질적으로 잘 정렬이 된 걸 볼 수가 있습니다. 아시겠죠? 단계를 찍어본 거는 단계별로 찍어본 거는 제가 이제 그 몇 번 정렬이 되고 이렇게 어떤 과정에 의해서 정렬이 되는지 보려고 지금 이제 찍어본 거고요. 그래서 저희가 생각했던 대로 얘가 잘 정렬이 됐는지 안 되는지 확인을 해서 보는 걸 볼 수가 있으세요. 그럼 이제 이렇게 보시면 요거 나중에 보시면은 다 잊어버립니다. 그러니까 주석을 잘 달아놓으셔야 돼요. 주석. 얘가 원본 데이터죠. 원본 데이터를 배열로 잡아놓은 거죠. 얘는 이제 원본 데이터를 배열로 이제 정의를 해서 해놓은 거고요. 선언하고 그 다음에 데이터를 집어넣은 겁니다. 집어넣는데 이 배열 정렬을 하려면 이제 숫자 비교 가능한 데이터 이해야 되고 아시겠죠? 문자열도 비교 가능하시긴 합니다. 그러졌다 하시니까 알파벳 순서대로 이렇게 정렬이 되니까 가능하시긴 합니다. 하시고 이제 얘는 인덱스가 있는 배열을 사용해서 그 정의를 하려고 생각하셔야 되고요. 그 요거 맨 처음에 데이터 있자마자 찍은 거는 이제 원본 데이터 출력을 한 거죠. 원래 원본 데이터 출력을 해보고요. 출력을 해보고 이 원본 데이터를 가지고 최종적으로 이 정렬을 하면 어떻게 되느냐. 이게 중첩 포뮬러에 소트를 한 건데 정렬을 한 겁니다. 정렬을 한 건데 정렬의 시작이죠. 여기가 시작한 거고요. 시작을 했어요. 정렬이 끝나면 이제 폼은 end of i 돼 있는 여기가 이제 중첩 데이터 셀렉트 소트를 끝낸 거예요. 정렬이 다 끝났으면 이제 결과물을 출력해 보자. 되시겠죠? 정렬된 데이터 출력. 여기가 정렬을 다 했으니까 저희가 정렬된 데이터 출력을 한 거예요. 출력을 하자. 원래 필요한 거는 이렇게 한 개가 필요한 겁니다. 아시겠죠? 필요해서 사용된 거고요. 이거를 이제 저희가 여기 맨 앞에 있는 것부터 선택을 해서 그 바로 전까지 선택을 해서 정렬을 한다 이거죠. 그래서 정렬할 때 맨 앞에 있는 거를 제일 작은 걸로 정렬을 합니다. 그 맨 앞에부터 차례로 정렬을 시키는데 작은 데이터로 정렬을 시킨다. 정렬시키기 위해 선택한다. 0번 선택하고 그 다음에 플러스 1씩 차례로 플러스 1 아시겠죠? 차례로 선택하기 위해서 0부터 이제 폼은 돌렸죠. 플러스 이래서 1 증가 한 바퀴 돌리면 1 증가 그 다음 거 그 다음에 1 증가해서 그 다음 거 이렇게 선택을 했다 이런 얘기예요. 되셨나요? 선택을 했는데 마이너스 1까지 1보다 적은 것까지 선택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요까지 선택을 한 거예요. 앞에 있는 요거 네 개를 정렬을 다 마치면 마지막 거는 제일 큰 게 남는다. 아시겠죠? 그렇게 해서 이제 정렬이 되고요. 마지막 거는 자동 정렬이 된다. 이런 얘기예요. 마지막은 자동 정렬. 데이터 한 개밖에 안 남아서 제일 큰 게 맨 마지막에 오게 된다. 됐죠? 이렇게 선택이 되도록 만들고요. 그러면 이제 선택된 거 다음 데이터랑 비교해야 돼요. 이제 선택한 다음 데이터부터 마지막 데이터까지 비교한다. 이게 이제 데이터까지니까 잘 보시면 초기값이 선택한 다음 데이터 i 플러스 1이 i가 선택한 거고요. i 플러스 1이 다음 데이터입니다. 아시겠죠? 다음 데이터부터 맨 마지막 거니까 j가 넘스의 랭스보다 적다. 이게 이제 마지막 데이터 조건이죠. 그리고 그 차례대로 한 개 한 개씩 플러스 1 플러스에서 j 플러스에서 해줍니다. 되셨나요? 이때 선택한 데이터가 더 크면 이런 얘기예요.
선택된 데이터 i번째죠. 데이터가 더 크면 바꾼다. 크면 바꾼다. 데이터를 서로 바꿔주는 거예요. 아시겠죠? 비교하는 데이터. 비교하는 데이터가 J입니다. J. 데이터가 비교 데이터보다 보다 더 크면 바꾼다. 요게 선택한 데이터고요. 넘버 i가 선택한 데이터, j가 비교하는 데이터입니다. 비교의 데이터 차례대로 뒤에 있는 것과 비교해서 사용하는데 i가 더 크면 데이터를 바꿔줘야 돼요. 여기서 바꾸는 프로그램. 여기가 이제 두 개의 데이터를 서로 바꿨는데 i와 j를 바꾸는 프로그램이 밑에 돼 있습니다. 이거 주석 처리 안 해놓으시면 나중에 다 까먹으시죠. 아시죠? 야, 이거 왜 만들었지? 이거 왜 저렇게 짰지? 그냥 선생님 짜라니까 짰지? 애우자? 그러면 조금만 변경하면 모르는 거죠. 예, 딥다 애워놓으면 나중에 이거 응용해서 해야 됩니다 이렇게 쓰시면, 소트하는 거 있잖아 그거 응용해서 쓰면 되잖아 이렇게 얘기해도 응용이 안 되는 거죠. 됐죠. 이렇게 주석 처리도 하고 이제 모르면 주석 처리 해놓으면 읽어가면서 좀 이렇게 해보시면 된다 이런 얘기예요.